다리가 지금 약간 불편한 앉으식입니다. 네, 지금 약간 출연하는 듯한 그런 힘을 너무 과하게 썼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정지된 상태인 것 같지만 선수들은 양 선수들은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불편한 앉으식입니다. 자, 아무래도 경기가 결승이기 때문에요. 양 선수들 어쨌든 예선전까지 결승전까지 다섯 번의 경기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양옥 다리. 아, 예, 지금 부족했어요. 예. 지금 하체는 들어갔습니다만 상체 기울이기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안준성 선수 불쩍하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안준성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의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반대 선수는 지금 소극적인 자세니까 벌칙 주라. 뭐 이런 신호이기도 하고요. 예. 네. 자, 골든스코어로 가나요? 자, 5초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재식 선수의 몸놀림이 지금 상당히 지금 도네요. 자, 이제는 글쎄요. 자, 골드스코어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술로서 경기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안재식 선수는 또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게 되면 또 바로 벌칙 받으면서 경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는 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자, 안준성 선수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도 네.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예. 네. 자, 한 다리 먼저 한번 그렇고. 그렇죠. 저렇게 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저렇게 주지 않는 동작은 안 좋고. 자, 지금 방금 업치기는 또 효과가 있어요. 네. 양 선수가 다섯 번의 경기를 펼치고 결승에 진출을 해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체력 소진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보세요. 경기 펼치면서 김진 선수 계속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쳐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자, 일단 도복 정리를 시키고 있는 주신입니다. 현대 유도는 정말 체력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그런 맞아요. 유도가 네.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버티기! 이게 결정적이네요. 그쵸가 선언됩니다. 네. 네. 자, 이게 어떻게 될죠? 자, 주심이 네. 네, 도복을 고쳐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안준성 선수의 지금의 업어치기는 상대로 하여금 벌칙을 유도해냅니다. 네. 자, 결국 시종 일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친 안준성 선수가 남자 73kg 이하 1위를 차지합니다. 자, 역시나 이 그냥 공격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지금 상대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라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요 동작이죠. 이게 지금 상대가 완전히 뻗쩍 들렸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들렸다는 것은 내가 효과적인 공격을 했다. 그리고 상대는 방어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심판에게 보여주는 자 양팔 업어치기였는데요. 아, 이것도 지금 안준성 선수